너무 이게 아름다워. 자연이 주는 컬러들이. 천혜의 환경을 가진 무주는 제가 다육이 키우기로서는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. 온도도 높낮이가 추울 때 아주 춥고 더울 땐 아주 덥고,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지방의 분들보다는 제가 색깔을 더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청정지역이라 애들의 얼굴에도 꽃이 피듯이 피고 있고요. 그게 제가 우리 가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꽃들이죠. 고아이들은 제가 샘플로 쓰기도 하고요. 오랜 세월 저와 다육이 인생을 같이 논할 수 있어서 그거는 저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멋있잖아요, 공목이. 관리하기는 힘들어도 그런 점 예쁘죠. 이렇게 목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가는 애들, 이런 애들 멋있잖아요.
리톱스는 이런 종류고요. 리톱스는 이런 종류인데 색깔 무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.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이 쏘가니 사두가 되면 좋은데 농사 꽝이죠 뭐. 쏘간에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건 농사 헌농사 졌다 그래요. 아이가 컸을 때 요렇게 변해요. 요런 색. 희한하게 생겼죠? 네? 얘는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. 요거는 이제 다 수입한 거.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없는 애들.